야, 이번 에피소드부터 해서 몇 차례 걸쳐서 스마트 포인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볼게요. 스마트 포인트. 포인트는 포인트인데 좀 스마트하다는 거죠. 어떤 점에 스마트한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걸 넣지 말고 푸 넣는 게 낫겠네. 푸 넣고 그리고 박스도 원, 언박스도 원 이렇게 일단 넣어보죠. 보시면은 박스도 원 해서 박스 뉴 퓨, 푸를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푸를 박스에다 담는단 말이에요. 담아서 박스도 원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니까 우리 메모리 할때 여기 스택이 아니라 힙에다가 박스 뉴 해서 푸라고 하는 요것을 담는 거예요. 담아서 힙에 있고 그리고 여기 variable name, 박스도 원이라고 하는 variable name은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스택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소를 가리켜 주고 있죠? 9999 포인트예요. 그냥 포인트입니다. 포인트인데 조금 그냥 그렇죠. 그냥 포인트입니다. 박스에 담아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왜 박스에다 담는지, 박스에 담음으로 해서 어떤 효용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지금부터.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첫 번째 라인이에요. 두 번째 라인은 박스도 원을 언박스도 원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옮겼습니다. 언박스도 원이라고 하는 이름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지금 언박스 하진 않습니다. 그냥 박스도 2로 하는 게 적절할 것 같네요. 2. 그래서 넘겼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니까 힙에 있는 데이터를 복제를 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복제한다는 게 아니라 힙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넘기게 되면 이걸 뭐라 그러나요? 오너십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너십 체인지 오너십 체인지 그래서 박스드1에서부터 박스드2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스드1이 박스드2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브 트레이트잖아요. 무브 기억나시죠? 무브 트레이트 카피가 아니라 무브 트레이트 데이터입니다.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두 번째 라인 여기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언박스드 2 그냥 박스드 2로 하면은 프린트 돼서 나오겠죠. 한번 이것을 정리를 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컴파일을 하고 컴파일한 다음에 실행도 해보죠.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겠네. 푸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박스도 원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도 같이 주려고 하고 싶다. 요거 될까요? 안 될까요?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안 되죠. 에러가 뜹니다. 어떤 에러가 뜨나요? value used here after move. 그러니까 value가 moved다. 여기서 moved 된 거예요. 그죠? ownership이 바뀐 겁니다. ownership이 변경된 것을 moved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스레프라고 하는 펑션도 하나 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요거는 뭘 하는 건지 여기서는 딱히 하는 게 별로 없긴 없어요. 박스든 언박스든 아니고 박스든 2를 넣는 거라죠. 그래서 박스든 2를 펑션 아규먼트로 전달하고 전달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박스든 t로 뽑아내는 것인데 여기는 뭐 딱히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돌려본 거예요. 별다른 의미가 없는 펑션입니다. 뭐 동작은 해요. 아무런 에러 없이 동작합니다만 여기서 이 펑션이 하는 역할은 없습니다.